비스무키 울트라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울트라입니다. 지금 저희 B7K 여기도 옆에 놓고 여기다 울트라 이렇게 놔서 지금 두 개 생긴 거 생김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생긴 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질 이게 뭔가 약간 좀 얇고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간 느낌이면은 얘는 두께감이 상당히 그쪽에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옆으로 보면 이게 두께감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약간 벽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뭐 울트라가 이런 식으로 외관이 좀 다르고 그리고 노브가 살짝 추가가 돼서 뭐 캐비넷 시뮬레이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레인지 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원래는 로우 미드를 1kg 500 그리고 뭐 하이 미드를 3kg 1.5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로우 미드를 500 1kg 25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 하이 미드를 1.5 750 뭐 3kg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분화시켜서 EQ를 만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노브 구성 똑같습니다. 뭐 이쪽에 어택 밑에 원래는 여기 써 있었거든요. 플랫 부스트 컷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EQ 모양으로 여기다가 해놨어요. 플랫 부스트 컷 이렇게 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at, Thin, Row인데 Fat은 윗 이렇게 올라오고 Thin은 윗 이렇게 깎고 Row는 그냥 이렇게 날것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사운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헤드폰 꽂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사운드에 그냥 뭔가 좀 더 디테일을 잡기 조금 더 편해졌다라는 게 있겠고 그 똑같은 이따 세팅으로 해가지고 바로 번갈아서 끼워서 들어볼 건데 만약에 거기서 뭐 질감이나 레벨 차이가 조금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근데 사운드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캐비넷 시뮬레이터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네, 포지션이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따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 시연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거 이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저 이거 새마이크. 새마이크인데 이 R이 이만하죠 이거. 네. 이 마이크가 원래는 되게 우리 조그만 그 컨덴서였는데 요게 아예 이렇게 생긴 굉장히 큰 컨덴서 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키소통만 하죠. 하도 이거 마이크를 고장을 잘 내갖고 제 잘못은 아닙니다만 제가 무슨 마이크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수명이 짧지? 마이너스 예, 뭐 있어요 그 마이너스, 기운이. 제가 진짜 뭐 거의 다 제가 뭐 물건 쓰면 거의 자연사거든요. 다 물건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쓰는데 되게 잘 죽어요 또. 네, 마이크도 지금 최 PD님이 저한테 이거 끼워주시면서 아 얘한테 새 걸 줘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 새 거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다 한 이유가 이 왼쪽에다 하면 이 알이 너무 굵어가지고 마이크밖에 안 보여 이쪽에 무슨 약간 경매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 알이 굵어진 게 여러분 네,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굵어진 거예요. 잘 들어가죠? 사운드 좋지 않습니까? 건우야 잘 들어가니? 이 게인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이크로 튜브 B7K이고 이게 울트라가 아닌가 요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네, 해봅니다. 기대해봅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크로 튜브 B7K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그냥 바로 노브 쭉쭉쭉 돌리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고 네. 같은 노브 구성으로 비교시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이게 저거네요. 바이패스가 있구나. 네. 페달 밟는 거 자체가 아예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군요. 네. 디스토션도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EQ 네. 아 지금 바이패스구나. 네. 어우 세다. 엄청 세. 마스터가 참 그렇죠 생겼죠. 네. 마스터가 생겼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 마스터를 중간에다 놓고 네, 이퀄라이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로우 질감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트래블. 자 이게 로우 미들이 5kg, 1kg, 250 좀 분화가 됐기 때문에 부스트한 상태에서 모니터 해볼게요. 부스트한 게 지금
1kg 대역이 부스된 거고요. 이거는 500 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250 이런 사운드예요. 그 이번엔 깎아볼게요. 이게 250 깎은 사운드고요. 이건 1kg 깎은 사운드, 이건 500 깎은 사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우 미드 쓰실 수가 있겠고요. 하이 미들은 이게 3kg가 올라간 사운드, 이게 1.5kg 올라간 사운드, 이게 750 올라간 사운드입니다. 이번에 빠진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750이 빠진 사운드고요. 1.5가 빠진 사운드, 3kg가 빠진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미드를 레인지를 잡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트레블은 올리면 요 정도까지 싹 하는 그 히스 노이즈가 들리는 영역까지 부스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4밴드 이퀄라이저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드라이브 레벨이랑 드라이브를 막 레벨을 끝까지 키우지 못했던 게 마스터가 없으니까 볼륨 너무 커져가지고 맞아. 그랬었던 거였는데 여기서 좀 신나게 한번 네, 마스터를 줄여가면서 디스토션을 네, 디스토션 올려보겠습니다. 와우. 자, 레벨 최고로 마스터가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감쇠기로서 자, 이게 가장 센 사운드예요. 어우 진짜 세. 너무 세.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정상 범주로 레벨을 좀 줄이고 마스터를 좀 올려서. 와. 아 좋다. 진짜 질감 좋아요. 와. 와. 디스토션 보면 바로 이런 사운드. 바이패스. 자, 이 기본 톤에서 이퀄라이저 들어가고 디스토션 들어갑니다. 야. 와. 자, 이번엔 시뮬을 좀 켜볼까요? 진짜 예술이다. 자, 여기 여러분들 MP 시뮬레이터가 여기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상태, 여기 들어간 상태. 이쪽에 그라운드 리프트 있고요. 자, 그럼 디스토션에서 캐비넷 시뮬을 끈 상태, 켠 상태. 좀 더 다양한 환경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노브 구성으로 마스터 중간에 놔야 되겠네요. 자, 완전 중립에 의해서 사운드 세팅을 해볼게요. 펫의 부스트, 펫의 부스트 좋습니다. 이 친구도 뭐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왠지 300? 300? 460? 이건 무겁네. 470. 얘가 360이었지? 네. 460. 100g 차이로 사운드와 이펙터의 질감이 다 달라집니다. 네, 110g 차이 나네요. 110g 지금 차이. 이게 360이었고 이 울트라가 470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 질감 잘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똑같네요. 네. 네. 네, 결국에는 B7K라는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추가된 게 되게 추가된 기능들을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톤을 하나 딱 잡아놨을 때 그 톤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느껴진다라기보다는 그 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확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는 확실히 울트라하네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이런 디테일의 값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울트라가 좋은 거고요. 저기는 난 굳이 안 쓸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뭐 로우미들 뭐 하이미들을 굳이 저렇게 세 등분 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EQ를 만질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그냥 일반 모델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채 씨는 10만 원을 더 주고 울트라를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 이거 만약 이걸 갖고 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줘. 근데 10만 원을 더 내면 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시겠습니까? 10만 원을 더 내고? 진짜요? 그렇군요. 10만 원 값 이상한다. 이게 10만 원 값 이상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편의성이 일단은 톤 만지는 편의성이 그렇죠. 네. 일단 너무,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얘 네네. 추가된 얘네가 맞아요. 얘네가 일단은 거의 뭐 EQ는 뭐 진짜 완전 거의 완전 개별로 생각해도 이제 저것도 개별인데 그렇죠. 저것도 완전 개별인데 이거는 뭐라 그러지? 좀 더 이렇게 너무 디테일 잡기 훨씬 좋죠. 내 마음대로 하기 좀 더 맞아요. 더 디테일한 톤이 바뀌기 거기다가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이제 버튼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패스와 디스토션이 나눠져 있는 것도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이게 좀 새로 추가된 옵션들이 맞아요. 네. 채널 자체를 분리해 버렸으니까 10만 원 생각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 10만 원이 좀 아깝지 않은 그러게요. 네. 10만 원으로 좀 날개를 달아주는 느낌 확실히 좀 있습니다. 자, 울트라는 확실히 울트라였네요. 자, 네. 사운드 또 모니터 한번 해봐야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팝 네, 팝으로 다른 네, 다른 시연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브러스 사운드와 함께. 네, 자 그럼 바로 시청자 한줄 하나 드릴게요. 네, 2293회 뮤직맨 베이스 스팅레이 스페셜 H 일랑님 강한 개성의 소리로 변명적으로 쓰기에 껄끄럽던 스팅레이가 좀더 침숙한 느낌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네, 한주평은 네, 한주평은 이미지는 아싸 알고 보면 인싸. 네, 이미지는 아싸 알고 보면 인싸. 네. 사실 근데 그 이미지도 사실 옛날에 스팅레이 뭐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이미지도 아싸가 아니에요. 그 스팅레이의 이미지 자체가 뭐 원래 베이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였었는데 지금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이 희석되는 거죠. 그 옛날 인싸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팬더가 다 잡아먹었을까요? 그 옛날 핵인싸.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일랑님. 네, 승채 씨부터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울트라 성능도 울트라.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울트라가 아닌 기본 모델 B7K 유리해성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울트라는 강화 유리해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9.5 주셨네요. 전 8.5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채 씨는 지금 이 다크 글라스에 완전히 꽂혔어요. 제가 볼 때 네, 너무 좋아해. 지금 막 사심이 한가득. 네. 승채 씨 예전에 EBS 했었던 이후로 이렇게 단일 브랜드에 완전히 홀려가지고 이렇게 신나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조만간 제 페달보드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다크글라스로 좀 도배를 하시겠네요. 네, 마이크로튜브 B7K 울트라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또 참신한 어쨌든 지금 다 오버드라이브가 추가된 그런 프리앤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픽 EQ입니다. 그래픽 EQ가 중간에 삽입된 알파 오메가를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파 오메가 울트라도 598,000원 가격 B7K 울트라와 동일합니다. 울트라는 다 그러네요. 울트라는 60이네요. 네, 네. 다 비슷한 가격인 거. 네, 다음 시간에 오메가 알파 오메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